최근에 TV가 많이 어두워져 증상을 알아보니 백라이트 불량이라 액정 전체 수리 비용이 80만원. 와, 80만원이 네 집 A 이름도 아니고. 어차피 TV 액정을 갈아야 할 것 같으면 수리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 알리에서 백라이트를 3만원에 구입해봤고요. 이게 성공하면 세이브된 돈으로 오늘은 좀 비싼 메뉴를 먹어볼까 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가성비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늘도 내 맘을 아는지. 아,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괜히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튼 이곳이 오늘 소개할 집인데요. 이곳이 점심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택시들이 엄청 서 있어서 늘 항상 궁금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와보게 됐습니다. 실내는 긴 테이블에 지하철 좌석으로 성향의 아이인분들도 혼밥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였고요. 안쪽으로도 좌식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었습니다. 메뉴인데요. 저 같은 선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요. 가격대는 보통 5,000원에서 가장 비싼 게 8,000원으로 상당히 혜자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짜증이 많이 나서 짜장면을, 화가 많이 난 소마님은 칼국수로 주문을 해봤고요. 우선 칼국수는 가격에 비해 상당히 혜자스러운 양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오, 너무 맛있어. 육수는 마치 잔치국수를 먹는 것 같은 시원한 감칠맛에 멸치육수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거의 양도 많고 5,000원이 아니라 8,000원 퀄리티인데. 그러니까. 오, 시원하다. 너무 맛있지. 얼갈이가 들어가 있네. 보통 쑥갓이 들어가 있는 칼국수는 많이 봤는데 얼갈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났습니다. 면은 송칼국수를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 시중에 기성 제품의 면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TV만 안 해먹었으면 오늘 다른 거 먹었을 텐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요. 면은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지만 푸짐한 양으로 들어가 있어 한 입에 넣으면 입안에 가득 찬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치 먹어봐. 김치. 이거 그거야. 양배추 김치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긴 일반 배추김치가 아닌 양배추김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맛에 있어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배추김치와 흡사한 맛을 내주었고요. 석박지도 콤콤하게 적당히 잘 익어 이곳에서 파는 충무김밥도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확실히 김치가 맛있는 이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칼국수를 시키면 고춧가루와 청양고추가 나오는데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넣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 진작에 넣을 것 같아. 오, 좋다. 그지?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짜장면 차례. 저는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는 편인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댓글로 남겨주신 감사드리겠고요. 짜장면은 오이가 많이 올라간 스타일로 면은 칼국수에 들어간 면과 똑같았습니다. 소스는 감자와 고기가 어느 정도 들어간 옛날 짜장 소스였고요. 양은 기분이 안 상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되게 슴슴하네. 짜장면은 일반 중국집 짜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맛은 여러분도 아실 법한 즉석 짜장의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짜장면보다는 맛있고 웬만한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보단 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예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짜장면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릇의 크기만 보고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오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면이 계속 나와. 하지만 짜장 소스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 면만 흡입하는 느낌이라 호불호는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짜장에 지겨움을 느끼신 분들은 주저없이 주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방문한다면 저희는 칼국수를 시킬 것. 자, 오늘은 혁명을 하려다 반란이 돼서 물가 높은 해운대 안에 가성비 식당을 방문해봤는데요. 장기간 해운대에 있으신 분들이나 근처 계신 분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이 바빠져 영상 업로드가 늦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